안녕하세요. 엄마 예쁜산 아트입니다. 오늘은 스마일을 스탠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약간 큰 사이즈니까 요거는 이제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큰 사이즈가 나오고 작은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스마일 스탠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받침대 맨 아래 받침대를 저는 23cm로 불었습니다. 자, 23cm로 이렇게 네 개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듀플릿, 듀플릿 두 개. 지금 듀플릿 해놨고요. 자, 23cm로 부른 거. 이렇게 해서 듀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자, 듀플릿, 듀플릿. 요거를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받침대를 준비해 주고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물풍선 하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만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세 번만. 자, 물풍선을 달아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꼭지가 달린 풍선, 꼭지가 달린 풍선을 24cm로 불었습니다. 24cm. 자, 여기에 바짝 놓고 또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돌려주면. 자, 24. 요거는 23cm. 요거는 24cm 불었고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똑같이 24cm로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꼭지가 달린 링컨은 풍선 이거와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묶어준 거에 요거 스마일 풍선을 또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이상하죠?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요거는 이제 20cm로 불었습니다. 20cm 4개 듀플릿, 듀플릿 해서 4 클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4 클러스터. 이거를 여기 중간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자, 밑에는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 지금 목. 목이 지금 흔들렁흔들렁 하고 있죠? 자, 요 목에 요거 지금 이제 20cm로 불어서 20cm로 듀플릿 듀플릿 해서 4 클러스터. 자, 이렇게 4 클러스터 한 거를 목에다가 한 번만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받침대, 다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목까지 고정이 됐습니다. 자, 고정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자 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 자, 요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고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꾹 한번 꾹 눌러주고 요 가운데 방울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돌려서 이제 팔을 만들어 줄 겁니다. 팔을. 자, 이렇게 놓고 팔목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로 이렇게 해주죠. 꼬집어꼬기. 자, 이쪽도 조그마한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이렇게. 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머리는 접어꼬기. 이렇게 방울을 한 5cm 방울, 6cm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꼬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접어꼬기. 자, 이쪽도 조그맣게 방울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쪽하고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지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팔목을 꺾어서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여기 앞에 손은 모아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꽃을 여기에 넣어줄 꽃을 두 송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꽃두 송이 만들고요. 자, 이제 머리에 붙여줄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뭐 적당히 불고요. 꾹 눌러서 15cm 방울 만 12cm? 15cm 정도 접어보기. 하나 같은 사이즈로 둘 같은 사이즈로 3개. 자, 이렇게 3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꽃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잘라서
3cm 방울만 이렇게 불어서 묶어줍니다. 양쪽을 묶어주죠. 이렇게 묶어주기. 자,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연결. 요 나머지는 잘라내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머리에 붙여줄 건데 여기에 글루닷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 같은 거 그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세 개 만들어서 여기 머리에 여기 머리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꽃 만들어 놓은 거, 꽃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여기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완성이 됐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지만 네, 사진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색깔별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 스마일 스탠딩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